보해체도 이념 정책입니다. 농민들을 이용하는 거죠. 다리까지 없애려고 지금 물이 없어요. 이제 물이 안 나와가지고 포기한 상태지. 어? 관정이 고장난 거지. 그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정말 대문 피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완전 근거가 물을 가둘수록 그런 맑아진다는 게 공정하지 못한 언론에는 취재응하지 않습니다. MBC의 보도는 공정하지 않아요.